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은 도이 픽픽픽픽픽픽픽픽픽 시간입니다. 제가 진짜 마라탕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의 도랑님이 마라탕을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밀키트를 좀 자주 시켜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켜 먹었던 마라탕 밀키트 중에서 계속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사 먹었는지 봤더니 무려 9개나 제가 시켜 먹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주문해서 계속 먹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잘 먹고 있는 제품이니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바로 그 제품은 짜잔! 프로즌 원팩 마라탕입니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저는 어차피 혼자 먹을 거라 가지고 470짜리 이걸로 구매를 했었고요. 전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당연히 보통 맛과 매운맛 중에서 매운맛만 사 먹었어요. 사 먹을 때마다 할인율이 좀 달랐는데 7개까지는 배민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배민에서는 한 7,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 초반까지도 구매를 했었고 쿠켓에 이제 또 얘가 판매를 해요. 그래서 쿠켓에서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검색했을 때 할인해서 7,770원인가 7,000원대 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얘 만들어 먹는 것도 진짜 간편한데 짜잔. 그냥 봉투 뜯으면 그냥 아예 크게 한 팩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진짜 딱 원팩이에요, 원팩. 근데 거기 안에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층층층층이 이 재료가 쌓여 있거든요. 그냥 물 500에다가 요거 그냥 뜯어가지고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 간편하잖아요. 근데 요거 조금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약간 요령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위에가 좀 비어있으니까 위에를 뜯었는데 위에 뜯으면 소스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밑에 소스 있는 쪽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소스 있는 쪽을 거의 끝에 맞춰가지고 딱 잘라주시고 소스 있는 부분을 먼저 재료를 물 쪽으로 닿아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끓여주시면 깔끔하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뭐 3분에서 5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재료 다 익었다 싶을 때까지 끓여서 드시면 돼요. 근데 재료가 진짜 풍부해서 여러분들 사실상 아무런 재료 안 넣고도 드셔도 정말 잘 드실 수 있거든요. 나는 추가로 재료 더 넣어서 먹고 싶다 그러면 더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건두부도 있고 배추도 있고 청경채도 있거든요. 고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고기 품질 되게 좋습니다. 고기 냄새 진짜 안 나거든요. 후추도 있고 부드러운 옥수수면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분모자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중당도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퀄리티 자체가 진짜 좋거든요. 국물이 그리고 되게 맛있는데 이게 사골 베이스예요. 이렇게 야, 보시면 약간 그 뿌연 느낌이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매운맛인데 많이 맵진 않아요. 솔직히 신라면보다 덜 맵거든요. 그리고 그 마라의 맛이 막 엄청 세다 이런 느낌보다 왜 한국인의 입맛에 되게 잘 맞춰져 있는 마라 정도? 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많이 불었을 것 같으니까 옥수수면부터 진짜 부드럽고 면 퀄리티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옥수수면에 딱 딸려있는 그 국물의 느낌이 너무 맛있고요. 건두부. 약간 얼큰한 그런 시원한 느낌의 국물 맛이기도 해요. 중국 당면. 청경채. 약간 칼칼함이 살짝 있기는 해요. 푸주. 부드럽고 고소해.
솔직히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익히면서 한장한 장씩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뭉텅이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장한 장씩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더 좋고요. 끓이면서. 완전 맛있어요. 야채랑 똑같이. 하여튼 나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솔직히 배달시키려고 하면은 기본으로 시키면 내용이 너무 없고 그래서 뭘더 추가하면은 뭐 조금 별로 추가 안 했는데 금방 15,000원 이상? 거기 배달료까지 들고 쟁여놓으면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2024년도 11월 달까지인데 소비기한도 진짜 길고 전 이거 냉동실에 진짜 쟁여템 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짜지도 않고 아 그냥 딱 맛있는 국물 맛 진짜 막 싱싱한 재료로 막 끓여오는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냉장으로 받는 밀키트 말고 냉동으로 얼려놓고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중에서는 아직 저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직 못 봐서 중국당면 중단 깔끔하게 먹는 분들 존경합니다. 쫀득쫀득한 중국 당면, 야채.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다. 아, 매운맛이 이제 살짝 이렇게 얼큰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열라면 정도까지 후끈하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엄청나게 많이 맵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매운맛을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안 매운데? 생각하실 수는 있고요. 대중적인 그리고 마라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얼얼하고 강력한 그런 산초의 느낌, 얼얼한 마라의 느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라탕 중에서 왜 한국인은 입맛에 맞췄다, 왜 대중적인 입맛에 맞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정말 맛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간편하게 진짜 빠르게 조리하는 거 그리고 쟁여놨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밀키트 형식으로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추, 전 진짜 강추드리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맛의 취향에 따른 추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진짜 잘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